1956년 8월 북한의 김일성 국방위원장은 권력을 독점하고 남한과의 군사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최창익 무주석을 중심으로 한이들은 평화 통일 정책을 주장하고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최창익 부주석은 김일성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김일성은 반대파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파들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김일성의 독재 체제로 더욱 굳어졌습니다.